와, 이 집은 누구 거예요? 이 집은 제가 산 거예요. 원래 살던 분이 돌아가시고 이 집이 관리가 안 되고 거의 유령의 집처럼 그렇게 방치돼 있었어요. 폐가였어요, 거의. 네, 거의 폐가였어요. 그럼 여기를 얼마에, 언제 사셨던 거예요? 2년 전에 5,300. 5,300이요? 네. 매트리스랑 다 비싼 거를 사서 500만 원 넘게 주고 샀어요. 이거 하셔서 돈좀 많이 버세요. 진짜 직장인 월급보다는 훨씬 많이 버는 것 지금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같아요. 지금 한옥스테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하고 있고. 그럼 지금 퇴근하신 거예요, 오늘? 네, 제가 투석실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네. 오전에만 거의 일하고 오후에 좀 일찍 일이 끝나가지고. 아, 그럼 지금 투잡하시는 거예요? 네, 투잡.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29살이요. 가시는 스테이는 어디 있는 거예요? 안동의 태화동이라고 거의 시내에 있어요, 중심. 저희 채널에 나오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그냥 이렇게 출연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조금 도전 같은 거여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가시는 거예요? 네, 제가 꼭 가서 정리 마무리는 꼭 같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늦게 마치는 날에는 알바를 써서 청소 부탁하긴 하는데, 그래도 마무리 점검은 꼭 제가 하러 가는 편이에요. 와, 아, 여기를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직접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이 집은 누구 거예요? 이 집은 제가 산 거예요. 언제요? 2년 됐어요. 이거 스테이도 할겸 그냥 나중에 좀 도움 될것 같아서 미리 사놨어요. 완전 한옥이네요. 네, 여기 한옥이고 여기가 이제 80년대에 지어졌던 한옥인데 네. 이제 뼈대만 남기고 다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그대로 80년대 쓰던 거 남겨놨고 나머지는 좀 새로 해가지고 좀 현대적인 거랑 과거적인 거좀 같이 해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법하게. 근데 크기가 별로 안 커가지고 네. 수납 공간이 별로 없어서 청소용품을 다 차에 싣고 들고 다녀야 돼요. 간호사복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래서 옷을 좀 갈아입고 청소를 해야 될것 같아요. 갈아입으셨네요? 네.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두배 일하면 두배더 버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엄청 짐이 많네요.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이제 새로 갈 이불이랑 빨래할 거 담을 거. 세탁도 다 직접 하고 있어가지고, 이불은 맡기고요. 수건이랑 이런 거는 다 빨래방에서 코인 세탁소 가서 직접 돌려요. 아, 직접이요? 네. 여기가 몇 평인 거예요? 여기가 집은 15평 안 되고요. 대지 면적까지 하면 한 4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를 얼마에, 언제 사셨던 거예요? 2년 전에 5,300. 5,300이요? 네. 엄청 싸게 샀어요. 진짜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엄청 많이 봤어요. 매물 나온 것들 중에 이 집이 싸게 나와 있어가지고. 경매로 사신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살던 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자식분들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경기도에 사시니까 이 집이 관리가 안 되고 거의 유령의 집처럼 그렇게 방치돼 있었어요. 폐가였어요, 거의. 네, 거의 폐가였어요. 지금은 좀 많이 올라서 지금은 얼마 정도예요? 리모델링 한거 사시려면은 그래도 억대. 근데 어떻게 스테이를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원래 이렇게 이제 여행 다니는 걸 좋아했거든요. 이제 간호사 하면은 보통 평일
네, 많이 이제 쉬고 오프도 많고 하니까 이제 놀러를 이런 곳을 많이 다녔는데 이제 제가 이거 할 당시에는 안동에 이런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없기도 했고 제가 더 예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 집 살 때 이제 이 태아 아파트가 한 40년 가까이 됐으니 재개발하면은 여기도 같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면서 그때 이제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겸 해서 산 것도 있어요. 그럼 스테이를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집을 보러 다니셨던 거예요? 네, 원래도 집은 이제 사놓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은 했었고 그래도 이제 스테이를 목적으로 사긴 했어요. 이게 회사마다 다른데 이게 겸직이 되는 데가 있고 이제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시간적 여유가 제가 돼가지고 원래는 야간 근무만 했었어요. 낮에는 스테이 청소하고 밤에는 이제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 네. 이제 낮밤 없이 일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투석실에서 자리가 생겨가지고 이직하면서 이제 옮긴 거예요, 직장. 원래는 야간에 일하고 낮에 청소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네, 근데 낮에 청소하고 이제 청소도 해봤자 뭐 두세 시간 안에 끝나니까 이제 낮에 이제 여유가 조금 많이 있고 묵죠. 침대포 씌우기가 되게 어려운데 되게 잘 하시네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무게가 많이 네. 나가가지고 그래도 매트리스랑 다 비싼 거를 사서 어디 건데요? 손님들이 템퍼 거예요. 템퍼? 네. 비싼 거 아니에요? 500만 원 넘게 주고 샀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블로그 후기 쓴 거 보면 매트리스 후기가 많아요. 이불도 크라운고 쓸 거예요. 100만 원 넘게 주고 샀어요. 넣는 건 다 좋은 거 넣고 싶어서 냉장고도 스매그 거 사고 오디오도 제네바 거 쓰고. 그래도 남으세요? 남죠. 많이 남아요. 많이 남아요? 네. 그럼 투자금 회수는 다 된 거예요? 거의 조금 남긴 했는데 내년까지 하면 갚을 것 같아요. 이제 리모델링 한 거는 부모님한테 좀 빌려가지고 부모님한테 갚고 있어요. 여기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그럼? 1억 5천이요. 1억 5천에 여기가 5천. 집이 5,300이니까 한 2억 조금 넘게 들어. 이게 다림질을 해도 구김이 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네. 면 100%여가지고. 이건 그냥 물이에요? 네, 물 좀 뿌려주면은 진짜 그 호텔 가면은 진짜 빤빤하게 펴져 있잖아요. 그렇게 펴져요. 제가 생각했던 이제 숙박업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후기 보면은 모텔이나 이런 데는 말도 안 되게 더럽게 쓰고 가는 경우 많은데 여기는 진짜 간혹 가다 그런 손님 한 번씩 있고 엄청 깨끗하게 이용하고 가세요. 아 그래요? 네. 게다가 저희가 이제 숙소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커플 아니면은 이제 부부랑 애기 한 명 이렇게밖에 안 데리고 와서 그런지 엄청 더럽게 쓰고 가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청소하면서 힘든 부분은 거의 없겠네요. 네. 투잡이 가능할 만큼. 화장실 청소하기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 기저귀나 이런 거 대소변 다 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비위가 약하지 않아요. 근데 집에서는 잘 안 하거든요, 청소를. 아, 여기서만? 네. 그럼 개인 시간이 진짜 없으시겠네요? 이게 숙박업 좋은 점이 다른 가게들은 이제 쉬면은 좀 타격이 크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쉬는 날 이제 예약을 막아두면은 보통 손님이 찼다고 생각하지 이게 주인이 쉰다고는 생각을 잘 안 하니까 제 개인 시간 만들려면은 또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도 좀 이 업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 이제 족욕탕인데 요새 이제 다들 야외 자쿠지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이제 야외 자쿠지들은 보통 사진 찍는 용도로만 쓰지 이용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 기준에서는. 근데 이제 실내 족욕탕은 춥든 덥든 이용할 수 있고 이제 밖에서 불편하게 이제 이용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자쿠지 안 하고 족욕탕으로.
이거 하셔서 돈 좀 많이 버세요. 진짜 직장인 월급보다는 훨씬 많이 버는 것 같아. 병원 소득 거의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병원 소득이 얼마예요? 300 정도 받고 있어요. 한 달에 한 600 정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네, 스테이 운영해서 600, 500에서 600 정도 가져가고 네. 성수기 때는 조금 더 가져가요. 작년 여름에 780 이제 수수료 떼고 거의 한 700만 원 가져갔었어요. 청소도 거의 제가 직접 해서 인건비도 안 나가고 월세도 안 나가고 그게 제일 크잖아요. 보통 자영업 하면은 그렇다 보니까 남는 게 많긴 해요. 근데 또 이런 저렴한 집을 구하기 사실 쉽진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9억 요새 활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짓는 경우도 많고 저는 근데 도심에서 안 하고 이제 외곽에 이제 농촌에서 또 할 생각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세금을 안 내니까 세금 농어촌 민박은 세금이 없어요. 이것도 안 내셨어요? 아니요, 이거는 도심이니까 세금이 있는데 대신에 저희는 한옥 체험업으로 들어가서 나라에 저 사업자 내고 다 신고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도심 민박업은 외국인만 받게 돼 있고 못 받거든요. 근데 저희는 외국인 내국인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80, 90% 이상 항상 탔었던 것 같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 끝나고 영상 같은 거 찍어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해요. 이게 작년에 이제 할로윈 기념해가지고 이렇게 꾸며드리고 이제 오시면 원하시면 무료로 이제 꾸며드릴 테니까 놀러 오시라고 이렇게 올렸었어요. 이런 식으로. 와. 근데 제가 블로그는 맛집 위주로 많이 올리긴 했어요. 이제 안동에 놀러 오시면은 이제 숙소에서 자고 맛있는 거 먹고 가시라고 블로그도 직접 올려서 적고 맛집 소개를 위장한 약간 스테이크. 네. 제 일정이거든요. 병원 가는 날은 파란색이나 뭐 일 있는 건 파란색 표시하고 노란색이 이제 예약 찬 거예요. 이게 작년 여름 8월 이제 한 달 27일 예약이 됐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매출이 720. 저는 이제 여름 성수기 끝나면 예약이 없을 줄 알았는데 9월, 10월도 다 잘 찼어요. 그래서 10월 매출은 731만 원. 31일 중에 28일. 네. 올 2월부터 3월 초까지 해가지고 네. 이제 468만 원. 바빠가지고 일주일 정도를 쉬었어요. 이게 지금 저 운영하면서 제일 매출이 적게 나온 거예요. 비 안 올 때 분리수거 좀 하러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인적이 드문 데네요, 여기가. 네, 동네가 엄청 조용해요. 너 어떻게 여기다가 하실 생각 하신 거죠? 일단은 여기가 이제 3분만 걸어가면은 버스 탈 수 있는 데가 나오거든요. 버스 정류장도 나오고 이제 아무래도 도심이다 보니까 그 뚜벅이 손님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접근성도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여기 한옥이 좀 몇 개 있네요, 진짜. 네, 동네 이 뒤편으로 가도 한옥이 많아요. 다른 데는 다 그냥 집주인분이 사시는데요? 저희 여기랑 이제 바로 뒤편에 이제 한옥스테이 하나 더 있고 다른 데는 다 동네 주민분들이 살고 계세요. 아, 여기도 다 꾸며놨네요? 이 길도 제 땅이어가지고 같이 하면서 꾸몄어요. 여기 보일러실인데 저밖에 못 들어가요. 도둑이 들어갈 수 없는 집이에요. 근데 공간이 좁아서 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이 안으로? 저 안에도 제가 물건을 좀 채워 넣어놨거든요. 네. 근데 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공간이 너무 작아서. 여기가 들어가요? 네, 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진짜 들어가네요. 그래서 여기 기름 넣을 때 제가 넣어야 돼요. 옆에 리모델링된 이런 비슷한 공간에 한옥은 한 2억 한다고요? 작년에 이제 안동의 한옥스테이가 한 채 팔렸는데 2억 5천에 팔렸어요. 여기랑 다 비슷하고요? 네, 여기랑 거의 비슷한. 시세 차이 많이 얻으시겠네요. 근데 팔 생각은 없어요.
건물 월세보다 잘 나와요. 주말만 돼도. 적금 넣는 거 이자보다 훨씬 많이 나오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잡해서 네.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버세요? 1,0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제 기준에는 아직 부족해서 좀 더 벌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계획이 또 있으세요? 네, 일단은 스테이 하나 더 할 생각이거든요. 여러 명이서 이제 많이 오실 수 있는 조금 크게 지어서 이제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 있으면은 소규모 행사 같이 진행해주는 그런 스테이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계획 중이고 일단은 그때까지 돈을 열심히 모을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조금 할 수 있으면은 할 일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 더 그래서 관광지나 이런 데 살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이런 구옥 같은 거 활용해서 저처럼 스테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요새 막 아파트나 상가 같은 거는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근데 그래도 9억 싸게 해가지고 리모델링 하셔서 요새 총캉스 이런 것도 유행이니까 그런 것도 잘 알아보고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살만한 9억들이 좀 많이 있나요? 안동에는 지금 거의 없는 것 같고 근데 또 본인이 사는 동네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찾다 보면은 있지 않을까요? 저도 어쨌든 부동산을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 집 살 때까지 집을 거의 한 50군데 가까이 보고 저도 이 집을 선택한 거여가지고 충분히 부동산 많이 돌아다니고 하면은 괜찮은 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